뭐야, 이거 부부합산 1주택이라도 9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나온다고? 뭐 12억에 샀는데 뭐 세금이 나오는 건가? 부부 공동이니까 9억 원이 알아보는 건가? 116 일단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마준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주택임대소득이 좀 헷갈려서 여쭤보려고요. 아, 저희 부부가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12억 원에 사서 월세를 줬거든요. 배우자분 포함해서 그 아파트 외에 다른 소유주택은 없으시고요? 네, 1가구 1주택입니다. 네, 아파트 기준시가는 얼마죠?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택 기준시가라고 있어요. 아파트는 국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기준시가고요.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선생님의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30일 현재 공동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은 임대소득 비과세고요. 9억 원을 초과한다면은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세를 얼마 받으시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공동 명의니까 만약에 이 기준 시가가 10억 원이라도 나누면 이렇게 5억씩이니까 그러면 9억 원 이하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공동소유라도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부부가 세금은 각자 따로 내는 거 아닌가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소유한 주택이 한 채라면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일 때만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요. 이때 주택수는 부부 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여부는 100% 지분이 기준입니다. 선생님은 부부 합산 1주택이니 해당 아파트의 100%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가격은 22년 말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공동 소유인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네요. 네, 과세 여부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은 개인별로 하니까 유리한 점은 있어요. 만일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해서 과세 대상이라면은 부부가 각자 손익 분배 비율만큼 나눠서 신고하게 되니 연 2,400만 원을 반씩 나눈 1,200만 원으로 각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공제도 각자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서 두 분의 전체적인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연간 수익 금액 2,000만 원 이하가 되니까 두 분이 각각 1,2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는다고 하면은 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세금이 얼마 나올지는 계산이 필요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저희 둘다 직장 다니고 있고요. 둘다한 연봉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리과세 방식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지만은 종합과세 방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분리과세를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 걸까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익금액 1,200만 원에서 필요용비 50% 600만 원을 차감하고요. 거기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은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 준게 있지만은 선생님 연봉으로 볼때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 넘을 걸로 보이니까 200만 원 공제는 없고 거기에 14%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1,200만 원에서 50% 필요용비를 차감하고 남은 600만 원에다가 14%를 곱하면 8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방세 10%가 따라오니까 92만 4천 원이 되겠네요. 맞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누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인데, 월세가 200만 원인데 15만 원을 세금을 내면 요게. 분리과세로 계산하면 그 정도가 되겠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보시면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종합과세 방식을 비교해서 계산해준 메뉴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메뉴 경로는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요? 주택에는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고요. 안 하시는 경우에 미등록 기간 수익금액에 대해서
0.2% 가산세가 있으니까 조속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 구청, 군청 같은 지방자치단체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서에 가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네,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주택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에 대한 월세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부합산 3주택 보유 시부터는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진행됩니다. 이때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기준시가 판단은 주택의 100% 지분으로 하고 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기준이 종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